일단 요거 사운드 좀 잡아보자고. 네. 대충 이렇게 쳤으니까는. 질감만 살짝 조금. 이건 중음 때, 밑에 건 저음 때, 그렇죠. 위에 건 하이 때. 나 시에론비 괜히 샀잖아. 왜요? 녹음할 때 안 쓰잖아. 그렇죠. 아이 시에론비 괜히 샀어. 차라리 렉시콘을 살 걸. 근데 지금 살려면 또 늦었어요. 지금 환율. 아 환율. 아 그러니까. 몇만 원은 더 비싸졌을 거야. 그러니까 환율. 씨. 그레이랑 오리지널이랑 달라? 네. 소리가 어떻게 다른데? 얘가 좀 더 따뜻해요. 아 그레이가? 네. 아 역시 틀자마자. 프리딜레이 약간 조금 좀 날리게 좀 좋아요. 밑에 이게 하이엣, 얘네들이 메인 하이엣이라서 그런가 봐. 아, 타라락 하는 거. 아, 맞네. 얘는 더 커질 것 같은데. 베이스 밑에 마우스 밑에 있구나, 베이스. 에스원이 뭐 하는지 설명. 이거요? 응. 그냥 좌우 벌리는. 좌우 벌리는. 네. 입니다. 이거랑 끈 거 들어오고.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 이런 게 중요해. 아니야, 베이스는 그냥 무구 소리 같은 거라서. 아,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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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대로 써야겠다. 이게 믹스를 하면은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처음 완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 치고 어느 정도 적당하게 믹스를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? 그러니까 완전 뭐 완전 믹스 그런 느낌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들어줄 법하다라는 어떤 데모 정도 그 정도 얼마나 걸릴까? 3개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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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냥 진짜 진짜 딱, 간단하게 그냥 딱 요 정도 요 정도? 네. 요 정도 3개월 정도? 네. 근데 플러그인 같은 거 뭐 되게 알아 다 알아야 되잖아. 그렇죠 다 알아야 이제 그런 거 이제 그거를 혼자 하면 더 오래 걸리고 이제 누군가 알려주고 그냥 노하우 전수처럼 하면 이제 한 3개월 한 3개월 정도. 네.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각 잡고 다시 엔지니어 쪽을 이제 팔라면은 그거는 뭐 사실 끝도 없는 거지. 네. 뭐. 너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많이 해봐야 되는데
그렇죠. 근데 많이 해보려면 또 쉽지 않은 게 그냥 막상 공부를 하기 힘든 게 너 같은 경우 학교 다니고 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멀티 같은 걸 많이 받으면서 믹스를 해볼 만한 껌덕지가 있었잖아. 그렇죠. 근데 일반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은 믹스를 하고 싶어도 뭐 멀티가 없는데 어떻게? 그렇죠. 어 그런 것도 사실 또 있다. 그러니까 믹스를 뭔가 연습을 하고 싶어도 연습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스케치북 자체가 없는 거야. 연필이 없는 거야. 연필도. 어, 뭐.